전남 화순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시공원 환경 정비에 나섭니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 1일부터 동구리 호수공원을 포함한 지역 8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예초 작업을 비롯한 환경 정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동안 집중 호우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제일 어린이공원의 벤치 도색과 수만리 생태숲공원의 데크 도색 작업을 진행하고. 점검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수 작업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